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 플렉스 시간입니다. 애터미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또 생겨서 이렇게 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애터미 판매 1위 제품인 해모임과 애터미 판매 2위 제품인 앱솔루트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앱솔루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장영실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박수! 사업을 몇 년간 진행하신 애터미 회원분들은 장영실상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애터미의 유일했던 화장품 제품인 6종 화장품의 에센스 역시 장영실상을 받은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애터미 에센스는 만 원대였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대 제품들도 이기고 장영실상을 받아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6종 6개 전체가 모두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애터미 가족분들을 위해서 축하 이벤트인 앱솔루트 스킨케어 세트의 프로모션이 나온 겁니다. 저도 6월에 프로모션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앱솔루트 프로모션을 해서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감사의 의미로 애터미에서 또 이벤트를 연 거였더라고요. 여기서 장영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IR52 장영실상이 무엇이냐면 조선조 세종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의 과학 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면서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신기술 및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조직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 상을 애터미의 앱솔루트 스킨케어 6개가 각각 전부 장영실상을 받은 거죠. 장영실상은 원래 분야별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애터미 제품이 싸다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제품입니다. 애터미 제품이 대중명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터미 제품은요, 명품입니다. 명품. 비싼 것이 명품이 아니라 품질이 고급인 게 명품이겠죠. 하지만 품질에 비해 싸도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명품인 줄못 알아보는 애터미입니다. 이제라도 아셨다면 절대 내손 안의 명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터미 매출 순위 1위 제품인 해모임 소식입니다. 애터미 주력 제품 해모임이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박수! 뭘 받은 건 좋은 거예요? 6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기사 제목은 쿨마 B&H 애터미 녹색 기술 제품 인증 획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쿨마 B&H 건강기능 ODM 전문 제조 기업은 자사가 제조하는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해모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색 기술 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녹색 기술 제품 인증은 탄소 저감, 에너지 저감 등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한 기술과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이다. 쿨마 B&H는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로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 측은 개별 인정형 원료, 해모임 단기 등 혼합 추출물에 대한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탄소 발생량을 현저히 줄인 점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쿨마 B&H 애터미의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해모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입증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에는 위 손상 보호 및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SCI급 국제학술지인 약학생물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다. 쿨마 B&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서예온 기자였습니다. 최고의 제품력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랑스러운 해모임이네요. 애터미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기운이 빠지시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운나는 날보다 힘이 빠지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단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날이 더 많은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운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받은 거절은 예스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도 거절받아서 힘든 하루였다면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스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 하루일 뿐이라는 거죠. 기운이 빠져서 축 처져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이 짧아지면 성공도 빨라집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싸움이거든요. 상대의 부정보다 나의 긍정이 더 강하면 나에게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장마라서 날씨도 우중충한데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햇볕이 반짝하길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